태구는 다른 조직과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그래, 양 사장이 태구 네 보낼 줄 알았어? 내가 태구 네 체면 봐서 내주는 거예요. 직접 안 왔으면 그 새끼들 진작에 세멘 발랐어. 알지? 조직의 동생들이 당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기 황태형님, 여보, 어차피 우리 뒤통수 깨진 건 깨진 거고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 가장 큰 조직인 북성과의 문제였는데요. 듣자 하니 북성의 도회장이 너 콕 집어서 지한테 오라게 했는데 깠다며? 범배짱이요. 조심해라 이제. 도회장 그 영감이 사람 욕심이 많아서 그 정도로 봐준 거예요. 나 같으면 너부터 제꼈어. 막말로 너 없으면 양 사장 한팽신 아니요? 뭐, 갑니다. 태구는 모든 일을 마치자 유일한 가족인 아픈 누나를 데리러 갑니다. 그는 가족을 끔찍이 생각했는데요. 누나 타. 그 약은 내가 받아가지고 저녁 때 줄게. 삼촌 오늘이 딱 꼭 와야 돼. 알았지? 칼 맞지 말고 삼촌 칼 맞으면 그 뒤에 아프다. 알았어 지은아. 삼촌 이따 꼭 갈게. 약속. 약. 보자. 그리고 지은이 며칠 있으면 무슨 날이야? 생일. 삼촌이 차 안에 우리 지은이 생일 선물 사놨어. 선물? 내 선물? 우와. 거 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빨리. 지은아 좋지? 어? 잠깐 나와봐봐. 나도 살게. 아니야 그럼 살게. 짜잔. 이 새끼 쟤 힘 더럽게 쓰다니까. 아이 땡기다. 지은아 좋지? 지은아 미니미니 맨날 볼 수 있는 아, 거야? 아 그거... 그만해. 아 강아지 뭐라고 좀. 아 진짜 이렇게 질척거려. 그는 하나뿐인 조카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지은아 삼촌 좀 봐봐. 삼촌. 또 삼촌이 가져온데. 지은이 저녁 사보자. 아. 어? 아 제가. 집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니야 그 너 먼저 사무실 들어가라. 나 여기 잠깐 볼 일이 있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님. 누나분한테 지금 힘들 것 같네요. 그럼 저희 누나 얼마나 남은 건가요? 누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자 태구는 상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 누나 왜? 어? 여보세요? 누나 사랑하는 누나와 조카가 모두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도회장이 꾸몄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도회장 그 미친 영감탱이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난 모양이다. 아무리 지그들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험하기로 막가자는 거야 뭐야. 너 스카우트 하겠다고 침 질질 흘릴 때는 언제고. 이럴 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가뜩이나 그 새끼들이 우리 숨통을 틀어주고 흔드는 판국이라 형이 돼가지고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제가 도회장 만나겠습니다. 뭘 어쩌려고. 솔직히 형님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 누나랑 조카에는 정말 유감이다. 아무리 우리가 험한 밥을 먹고 산다 해도 말이야 이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생 양아치들이 하는 짓거리지 않냐. 어떤 새끼 짓인지 내 꼭 잡아내서 네 앞에 던져주마. 고의가 아니라시니까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뭘 어떻게 줄까. 네가 먼저 이러고 만나자고 한 거 보면 따로 뭐 생각해 둔 게 있는 거 아니야. 잠시 찬물 좀 뒤집어 쓰고 보겠습니다. 어 그래. 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어? 아 이렇게 홀딱 까고 있는데 뭔 걱정인 거야.
욕 봤다. 휴대폰 일단 그거 쓰고 급한 대로 새 신분증이랑 돈 좀 넣었다. 우선 제주도로 가. 한 일주일이면 될 거야. 거기서 러시아 가는 배 태워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낼 거야. 태구야. 네 형님. 네가 우리 다 살린 거다. 그렇게 태구는 제주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양 사장은 이 기회를 틈타 북성파를 제끼려 하는데. 제주도 구토한텐 얘기 잘 해놨어? 예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들은? 야 전화해봐 전화. 한편 태구는 제주도에 도착하고. 박태구 씨 핸드폰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마 그쪽 마중 나온 사람이겠죠? 갑자기 삼촌이 일이 생겨서요. 대신 왔어요. 따라오세요. 그 시각 쿠토는 무기불법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토카레프 중국 거 아니고 러시아 거. 그 서울이 북송이나 러시아들 알면은 가만히 있을 낀데. 설레 안 설레? 사야지요. 일본아도 이거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쇼핑 끝났으면 가라. 문 닫을 시간이다. 한편 그들은 어느새 집에 도착하고 태구는 일주일간 이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날 밤 조직원 어느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비둘기. 그는 첫날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시각 어떻게 됐어? 나 이사 고쳤답니다.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딴 것들은 다 놓쳐도 마이사는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죄송합니다. 저기 그리고 형님 북성의 도회장 말입니다. 아직 살아있답니다. 지금 수술 중인 모양입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북성의 마이사입니다. 북성파의 실세인 마이사의 전화까지 오자 양 사장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너 양 사장 너 이번에 사고 한번 제대로 치셨어? 응? 이야 씨발 나 정말이지 놀랬다. 응? 너 같은 양아치 새끼가 말이야. 이봐라 양사장아 이 개새끼야. 네가 갑자기 뭘 처먹었길래 그러고 간이 배 밖으로 기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좀만 기다려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널 산채로 갈라서 직접 확인해볼 참이니까. 응? 기다려. 얼마 안 걸려. 지금 어딨냐 그 씨발 새끼들. 그렇게 마이사는 복수를 시작하는데 여하튼간에 양 사장이 양아치 새끼 때문에 아주 여럿이 스타일 베리는구만. 이빨 꽉 물어. 좀 아프다. 다음 날. 저기요! 어이! 어이! 뭐 하세요? 잠깐만. 하지 말라. 미친 씨. 그 시각 양 사장은 마이사에게 어떤 물건을 받자 두려웠던 나머지 강력계 형사를 만나게 되는데. 주무세요. 아, 마이사님. 납니다. 우리 좀 봐야 되겠는데? 다음 날. 뭐야? 저기요.
왜 그래요? 사실 그녀는 지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하세요 이거? 운전 좀 해. 에? 운전대 잡으라고 이 새끼야! 아니 병원으로 가 빨리! 너 데리러 언제 온대? 다음 주 초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너 맡아준 그 잔금 받아야 돼. 우리 재현이 미국 가서 수술시킬 거야. 여기서 이대로면 이제 한 달도 못 넘긴단다. 그 시각 양사장과 마이사는 형사를 만나게 되는데 도회장님 깨어나셨다고. 아이 깨어나면 뭐예요. 그 밤 비용신 됐는데 씨. 도회장님 안 죽고 살아나셨고 듣지 않으니까 양사장 내 식구들도 벌써 몇 명 보내셨던데 그 말하면 북성에서도 할 만큼은 한 거 아닌가? 어지간하면 이쯤에서들 휴전합시다. 에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에? 아니 뭔 산수가 그래요. 이게 계산이 그러고 간단히 끝날 일은 아니지. 솔직히 이번 일은 그쪽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 뭐? 그쪽? 아 이런 씨발 양아치 새끼가 찢어진 게 저걸 확신. 아이 마이사님 정말 왜 이러실까. 내 체면이라는 것도 있는데 좋기 좋게 해결 봅시다. 계속 이러고들 사고 치시면 나도 곤란하고. 아이 씨발 조만간 인사평가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적당히 합시다. 이건 애시당초 쇼당부 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응? 우리 회장님이 당하셨잖아. 이게 어디 이러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응? 아니 씨발 내가 쪽팔려서 말이야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씨발. 아이 씨발 새끼가 진짜. 야 마상길이 그래서 뭐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냐고. 저 과장님 넌 조용하고 있어 이 족밥 새끼야. 나 지금 얘기 중이잖아. 야 엄마는 그래도 니들 나하고 너무 격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근데 이 씨발 새끼들이 오냐 오냐 하니까 그냥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그러네. 야 니들 나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응? 그래? 어떻게 하면 해줄까? 어? 제대로 한번 해줘!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했습니다. 마상길이 넌 새끼야! 대형님 다 아셨어? 응? 아 사람이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응? 맨날 무슨 뭐가 어? 상원의 예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양반이 말이야. 또 잘 생각해라 진짜. 양 사장 저 새끼 찐 붙은 라인이 내 위로도 있는 거 알지? 만약에 당신 저 새끼 제끼면은 여럿 피곤해지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이사님 내 부탁 좀 합시다. 그래서 말, 응? 어쩌자고 그래. 이들은 결국 협의점을 찾아갑니다. 못 먹겠네. 그쪽이 왜 여기 있어요? 아, 그 형님 갑자기 집에 손님이 오셨다고. 저 오늘 봐도 돼요. 안 달아. 먹으러 갈래요? 이모 잘 먹을게요. 맛있게 먹어. 총을 잘 쏘던데.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쏘다 보니까. 그리고 안 갖고 다니면 불안해서. 그녀는 어떤 사연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내일 정도에서 내려갈 거니까 거기 정리 싹 하고 기다려. 내 형님 그 진성이 새끼도 그렇고 우리 애들 연락이 계속 안 되던데. 너도 눈치 깠겠지만 실패다. 북성 애들한테 완전히 밟혔어. 진성이랑 애들은 진작에 다 잠수 탔고
자세히 한번 내일 만나서 얘기하고 준비하고 기다려.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런데 이게 박태구입니다. 양 사장님이 사죄의 의미로다가 이 박태구를 이렇게 북성에 내주시면 북성에서는 그 박태구를 처리하시라고. 마이삭도 처단하고 나면은 최종 뒤처리의 책임은 양 사장님 쪽에서 지시는 걸로. 만약에 흔적이 발견된다, 양 사장님 쪽이 다 뒤집어 쓰시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마이사님은 이 충재한이 마음에 드시나? 그렇게 합시다. 뒤탈란 나이 깔끔하게. 내 말 무슨 말인진 알아들 들으시지. 양 사장은 자신이 살기 위해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시각 쿠토는 재현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무기불법 거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물건은 이게 답니까? 그렇다니까 뭘 자꾸 물어. 확실하지? 근데 이 새끼가 아이 왜 또 정색을 하고 그래 사람 민망함으로. 아유 뭐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직접 뒤집으면 되고. 어? 얘들 뭐해? 왜 이래? 내가 얘기했다 아닙니까? 행위를 덤빙치면은 북상하고 러시아들 가만히 있을기라고. 북상에서 행 제 꿈은 내한테 러시아들하고 거래 터준답니다. 밖에서는 러시아 조직이 대기 중이고 그때 태구와 재현이 도착합니다. 말로 합시다 말로. 수술해. 이 부하가 잘 갑시다. 수천. 야, 야. 씨발 이거. 에이, 이 새끼 죽는다. 네, 네. 아, 네. 남자! 남자! 혹시 네가 박태호가? 그때 재현에겐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됐어 그만해. 야 가자. 저 새끼도 금방 다 줄 거야. 어? 정신 차려 얼른 가야 된다고! 그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형 삼촌. 형님 죽었잖아. 죽긴 누가 죽어! 야! 이 새끼야! 이곳을 일단 빠져나가 지인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재현이 오랜만이네. 여기 얼른 들어가자. 응. 연락받고 내가 우리 집서 제일로 좋은 방으로 빼놨어. 그리고 이들은 속마음을 터놓는데요. 괜찮냐? 미친. 괜찮겠냐? 난 그러고 뻔히 안 괜찮은지 알면서 괜찮냐고 묻는 새끼들이 제일 싫어. 이제 어떡하지? 삼촌 때문에 러시아 마피아들이 우리 가족들 다 죽였고 난 이제 진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한테 애들 그러는 거야. 혼자가 된 재현은 태구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자꾸 나만 두고. 같이 잘래? 나랑 자고 싶지 않아? 응?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뭐. 아껴서 뭐해?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아니 나도 그 취향이라는 게 나도 있어가지고. 무슨 자신감이야? 아우 치사한 새끼 간도라. 응? 지는 뭐 내 취향인 줄 아나. 다음날 그때 받쳐 나가겠습니다. 나 공항 잠깐 다녀올게. 가지마. 이상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며. 지금 상황이 좀 상황이 그래서. 뭐? 그냥 가지마. 불안해.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거 싫어. 금방 다녀올게. 태구는 그녀를 뒤로 한 채 공항으로 향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연락이 되지 않던 동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계속 연락을 안 받아? 형님 왜 그래 너? 연락사상 그 새끼 그쪽에 대신했습니다. 형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다 털어넘겼습니다. 그때 그는 상황 파악을 하자 이곳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잠깐만. 태구야! 야, 어디가? 야! 어떡할 거야 이제? 어떡할 거냐고 이 씨발놈아. 야 뭐하나면 꺼내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 이 개새끼야. 응? 진성이라고 그 잡아놓은 애들 중에 태국 똘마니가 있어. 그 새끼 이용하면 돼. 아 이 새끼 이거. 아 이거 진짜 양아치 새끼네. 어? 아 이런 개새끼.
저희 재현이 어디 갔어요? 재현이 농장 갔는데. 그녀는 삼촌의 시신을 수습하러 그곳으로 갔는데. 야 씨발 너 지금 어디야? 아 가짜부터 욕은 하고 지랄이야. 거길 내가 아무데도 가지 말랬지. 일단 빨라. 왜래 지도 가지 말라는데 갔으면서. 아 빨리 나라고 씨발. 들려 듣고 있다고. 금방 갈 테니까 끊어. 야야 야. 여보세요. 그런데 아 이제 봤네. 야 태구야 너 어디냐 지금? 날 넘긴 거요. 미안해 태구야. 근데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이거 다 너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네 책임인데 네가 책임을 줘야지. 아 박태구 나 북성의 마이사다. 왜 우리 예전에 몇 번 봤지? 응? 긴 말하지 않을게. 우리 계산할 거 있잖아. 만에 하나 쌩까면 진성이가 뭔가 하는 네 똘마니도 죽고 쟤도 죽어. 내가 갈게. 그 여자애랑 진성이는 살려주는 거다. 약속할게. 난 누구처럼 양아치 짓은 안 해. 뭐? 뭐 그러자 그럼. 어떻게 영상 통화해 줄까? 아이 씨발 그냥 와서 봐라. 와서 바꿔달랜다. 오지마 미쳤어? 어차피 나 죽는 거 몰라? 마찬가지야. 걔들 얘기 들었지. 어차피 죽어나도. 그리고 너 뭐 혼자 있기 싫다며 좀만 기다리고 있어. 금방 갈게. 서둘러라. 어 한 시간이다. 나 시간 어기는 새끼들 아주 졸라 싫어라 하거든. 대신 시간 맞춰서 오면 내 상으로다가 너 죽기 전에 보너스 하나 줄게. 중학교 때인가 응, 요만할 때 봤었는데 많이 컸네. 아저씨 기억나? 초등학교 때도 그것보단 컸거든. 야 임마 언제 봤다고 어른한테 반말이야? 버리장머리 없이. 말은 네가 먼저 깠거든. 죽고 싶은 거야? 죽여라. 아니 얘가 인생을 이거 아주 막... 아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어? 아 이거 구토 형님이 아주 조카 교육을 족같이 시켰네 이거. 그 시각 태구는 그곳에 도착하는데. 신발 새끼를. 웰컴이다 박태구 씨발 새끼야. 왔냐? 어, 나 괜찮네. 괜찮아 난. 괜찮아? 안 괜찮은지 뻔히 알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고맙다. 그래도 물어봐주고. 혹시 연애하냐 니들? 하면 뭐? 네가 뭐라도 못해줄 거야? 또 너야 이 씨발 저거. 아. 전화나 해라 빨리. 약속대로 진성이부터 놓아줘. 아니 그러고 보니 저 새끼도 말 있지 않네. 응? 이것들이 쌍으로 이씨... 야 씨발 그래도 내가 한참 선배인데 이씨... 아이 그래 뭐 됐다 그래. 어차피 죽을 새끼한테 뭐 씨... 야 빨리 병원에 전화나 때려. 알겠습니다. 아이고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들 저것들. 아유. 그런데 양 사장의 행동이 수상쩍습니다. 응? 아, 그게 뭔 개소리야 지금? 누가? 아 양 사장 너야? 응? 네가 태구 똘마니 뭐가 짓다니? 아니 어차피 없을 새끼 아니야. 그거 저 살려뒀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 야이 씨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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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사장님, 빨리! 개새끼, 내가 아주 참자를 다 끊어버릴 거야. 아, 빨리 사장님! 빨리 사장님! 달려주십시오! 달려주십시오! 박과장, 박과장! 우리 연결해준 박과장 봐서라도 박과장이 그랬잖아! 나 제껴봐야 뭐 골치 아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어? 그래, 진성이 그 새끼 있잖아. 저 박태구 완전 충성하라 똘말리고 그 새끼 살려놓으면 나중에 무슨 우환이 있을지 몰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 새끼! 근데 저 씨발 새끼가 저게 지금 다 이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씨발 우리 도회장님 그 짓거리만 안 그랬으면 씨발 이게 이사단이 낫겠니? 네가 씨발 더 참았지? 야 그래 그만해라. 응? 그만해. 너 씨발 나 아이씨. 그러니까 그만하라니까 저 개새끼. 야 태구야, 너 내가 선물 하나 준다고 그랬지. 그게 딴 게 아니고 말이다, 네 누나 차 사고 말이야. 그거 내가 회장님 지시로 범인 잡겠다고 우리 밑에 애새끼들 아주 빡세게 조져봤거든. 근데 우리가 안 그랬어. 진짜. 야 생각을 해봐. 어? 너 하나 제끼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그딴 지저분한 방법을 썼겠냐? 그냥 제끼지. 안 그래? 어, 영세자 말 좀 해봐라 이 개새끼야. 나만 얘기하냐? 아이, 뻔하지 뭐. 어? 우리 회장님이 너 땡기려고 한다니까 불안했던 거지. 네가 나가면 네 밑에 있는 애새끼들 싹 빠져나가고 아이씨는 빈 껍데기만 남을 거 아니야. 정답이지.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에? 아 진짜 마음 같아서 저 개새끼 저거 너 갈 때 같이 데려가라고 선물로 주고 싶긴 한데 저 양아치 새끼가 죽으면 우리가 좀 곤란해져. 태구야 이제 그만 계산 끝내자.
울지 마라. 안 울어? 네가 뭔데? 내가 너 그딴 식으로 말할 줄 알았다. 어차피 죽었어. 죽은 거잖아. 저리 가. 그래. 저리 가. 죽은 거잖아. 저리 가. 이씨발 어디 참으라 이씨 미친년 아니야 이씨. 태구야, 태구 많이 아프지? 형이 안 아프게 해줄게. 자, 어서 정리들 해. 요새는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이 새끼야. 야, 칼 하나 줘봐. 가자. 아, 이 앞 빈 본 김에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그 내비둬. 어? 약속했잖아. 아이고,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한다는데 저 씨. 인정머리 없는 새끼죠. 그러니까 없애야지. 얼마 글쎄, 그만 하라고 이 개새끼야. 아이 씨발 새끼 저. 니 꼬라지를 봐, 이 개새끼야. 니가 여기 누워 있었어야 돼, 이 씨발 새끼야, 이. 야, 저거 빨리 치워줘라. 어? 치워, 빨리. 야, 내 옷 좀, 옷돌이 좀 갖고 와. 야, 숙소 얼로 정하느냐, 씨발. 아, 누워야겠다, 이거. 그날 밤 재현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침 먹으러요. 어디에 집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녀는 결단을 내리자 그들에게 향합니다. 이게 누구야? 아침 먹으러 왔냐? 자리가 없네. 여기 있네. 야, 사촌 시체 찾으러 왔나?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합석할까? 아, 우리 그러고 그렇게 무서운 새끼들 아니야. 아이씨. 술맛 떨어지게. 족발 치워, 새끼야. 이 새끼들. 야, 이 개새끼들아, 그 안에 있는다고 안 맞냐? 응? 어. 그래, 그러고 보니까 네가 아저씨하고 계산할 게 있었네. 야, 저 미친놈아. 에이씨.
그만. 말로, 어? 끝이 납니다.